우리 평택시 시의원도 집에 왔어야 되는데 어머님 죄송합니다. 다리 잡았네. 여기 빨리 해줘. 여기 네 분. 패치를 어머님 드리려고 지금 달아드릴게요. 제가 여기다 앞치마에다. 감사합니다. 힘내세요. 네. 우리가 맨날 쳐다보고 있어. 뉴스만 봐. 제가 힘낼게요. 응. 그래야지. 어머님 힘내세요. 우리 어머님 힘내시라. 세월호만 맨날 달아줄게. 난 안 달아줘. 감사합니다. 근데 없고 우리 아들이 도와주나 봐. 아들이 많이 생겼잖아.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아들. 우리 다 드려. 그냥 어머 나이가 먹어주고 야야 이러고. 또 생존자들 어저께 왔더라고. 밥, 명절 때는 밥을 그냥 해줘요. 돈 안 받고. 국가가 아드님을 기억합니다. 네. 기억을 해줘야지. 안 해주니까 나 우리는 다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 속상하니까 자꾸 욕을 욕 잘해 나도 이제. 우리 아들님이 속상하시면 네. 욕 나와. 우리 아들 기억 좀 꼭 해주시고. 그때 상사인데 원사로. 이제 원사가 된 거군요. 상사. 딸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됐고. 아드님이 어머님 많이 닮았다. 눈 있는 데랑 입이랑. 그쵸?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전화 및 분야를 하시겠습니다. 천안함 46 용사에 대한 공명을 올리겠습니다. 일도 공룡. 북한이 만들어서 북한이 이제 천안함을 공격할 때 썼던 그 어뢰 추진체 잔해물인데 원래 어뢰는 왼쪽 벽면에 보시면 그 사진처럼 생겼습니다. 이걸 확보하게 된 계기는 선체를 다 인양한 뒤에 침몰 원점, 폭발 원점 근처로 이제 특수 그물을 가지고 해저 밑바닥을 다 긁어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. 그걸 하는 작업 과정에서 그 특수 그물에 요 어뢰 잔해물이 딱 걸려 올라오면서 우리가 확보를 한 것이고요. 얘를 이제 분석하던 과정에서 북한의 것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발견이 됐는데 첫 번째는 이쪽 방에서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 여기 이제 내부에 1번이라고 하는 번호 이게 여기 써 있네요. 1번. 손으로 쓴 글씨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. 적이 없으면 자꾸만 뭐 북한 했다는 부분에서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. 그 남해에 있는 여수에 있는 그 쌍거리 어선 그 저희들이
6척을 쓰고 좀 더 용역해서 계속 한 달 동안 이제 긁었지. 그야말로 수작업을. 그야말로. 그런데 다크나 아침에 뭐가 걸렸다고 이제 보고 오더라고. 야, 보니까 다행히 나라에 운이 될 운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 발견됐다고. 그거 안 봤으면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계속 온다. 우리 지금까지도 계속 우기고 있었어. 우리고 거짓말 한다. 20대 초반이 됐죠. 내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. 젊은 나이에.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의 전사들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는 그분들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중요한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튼튼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대한민국